우리 김씨 자손은 내 재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 기술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살면서 참 악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딴 사람한테 눈물 돌리게 하고 피눈물 돌리겠다 소리가 먼저 나와요. 뭐하고 사신 분이요? 에? 그렇지 않다고? 에? 우리 김씨사선은 그러시답니다. 에? 우리 김씨사선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뭐를 시작을 해서 뭘 끝까지 해서 뭐를 한다 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뒷받침이 부족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답니다. 내가 조금만 뭔가를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아. 모든 게다 내가 되는 것 같아. 근데 짧아, 그게. 툭 떨어지고, 또 올라오면 또툭 떨어지고.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김씨자손이래요. 그러다 보니, 내가 내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, 남의 거를 취득하는 게더 많았다 소리가 나와. 남의 거뭐 뺏고 사는 거 있어?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어요? 정말. 응? 근데 어떻게 남의 물건을 뺏고 살았다 소리가 먼저 나와? 아니요, 저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, 아, 대주란다. 우리 없어요. 김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으로 보자 해도 네. 작년 세월부터 시작해서 올 세월까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. 어? 내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리막을 타야 되고 거기에서 관제가 들어오고 나한테 어떤 구설을 탈 테고 그게 우리 김씨자손입니다.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취득을 해야 되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결과 자체가 아예 없다 소리예요. 지금 올 세월 지나고 나서 내년 세월, 내년 세월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. 11월, 12월, 요번 연도 양력으로 큰 글씨로 12월 달쯤 되면 뭔가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. 그 만들어져 나오는 거에서 내가 거기서 결과물을 받아낼 테고, 내가 그거를 또 취득을 해서 또 불려 나갈 텐데, 우리 김씨자손 같은 경우는 좀 빌고 살아. 예? 빌고 사세요. 내가 우리 김씨자손한테 진짜 미안하지만, 예? 많이 좀 빌고 살아. 초여름 날 빌고는 살고 있는데. 빈다고, 어디 허공에 가서 빌지 말고, 내 돼지한테 빌지 말고, 예? 좀 빌고 살아요. 이 집안에 조상네들한테 좀 빌고 살라고.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좀 빌고. 아. 아셨습니까? 예? 그러고, 우리 김씨자손 같은 경우에, 뭔가를 좀, 요번연도 안에 뭔가가 하나 들어올 거예요. 사람이 들어오던, 어떤 협력 업체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계약 쓰자고 하는 데가 한 군데가 들어올 거야. 들어오면 계약 쓰세요.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쓰세요. 그 길로 인해서 우리 김씨자손이 커 나갈 수 있으니까 쓰세요. 아셨죠? 그리고 지금까지 참 힘들게 잘 살아왔어. 네? 아, 제가, 그니까, 말씀드리자면, 일한 지가 지금 11년 됐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일 했었는데, 일 시작하면서 이제, 그니까, 동생,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동생이랑 같이 계속 했어요. 같이 계속 했는데, 이제 그 동생은 하다가, 진짜 막 손가락도 잘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, 이제 동생은 제가 들어왔으니까, 이제 오빠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나간 게좀 크거든요.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동생 걸 뺏은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보면. 근데,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11년, 12년 동안. 그래서 이제, 여튼, 계속 안 풀려가지고 빚만 까고 있는 중이에요. 이제, 11년.
동안 빚 깐 게 한 13억 정도 깠으니까요.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. 시작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아. 쫙 올라가는 것 같아. 뚝 떨어져. 뚝 떨어져도 수직낙하야, 수직낙하. 그래놓고 또 타고 올라가. 그 세월 자체가 짧단 얘기야.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단 얘기야. 그래서 지금까지 11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어요. 딴 사람 같으면 포기를 했어도 예진이하게 포기했어. 그래서 오히려 뭐 빚쟁이한테 위로받고 살았으니까요.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 제가 7년 정도 준비한 사업이 있어요. 이제 네. 이거랑 관련된 사업인데 네. 그게 이제 국지가 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도에는 아마 잘하면 계약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 쓰세요. 아마 시작이 되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잘 될까 하고 네 괜찮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까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. 좀 괜찮고 네. 그러고 아까 뺏은 적 없다며 뺏었잖아 동생 거. 그러니까 생각 밀어냈잖아.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밀어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그러니까.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빌고 사세요. 아셨죠? 네. 그러고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 왜 장가 안 가? 애 둘인데요. 애 둘이야? 네. 어? 네. 이혼한 거야? 아니요. 아내 같이 잘 살고 있어요. 잘 살고 있어? 네. 근데 왜 안 보여 난? 이혼한 걸로밖에 안 보여. 아니요. 아니야? 네. 아내 잘 있어. 그 지금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. 뭔가를 하더라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아이들이 있어야 돼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공부시킬 생각은 없어? 좀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뭐 금전적 여유가 안 되니까. 금전적 여유보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밖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. 그리고 해외로 많이 돌 거야. 그리고 우리 김씨 자손 금전 생각하지 마. 우리 김씨 자손 괜찮아. 이제 좀 풀릴 거야. 정말. 그랬으면 좋겠어. 풀릴 거니까. 너무 걱정하지 마셔. 아, 이 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살았는데 이 일 시작하면서 이제 잠깐 부모님 도와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. 에, 좀 지치더라고요 이제.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좀 그 구찌 자체가 너무 내가 감당하기 너무 컸고 그거를 내가 시작을 해본들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공부했다 생각해요. 공부했다 생각하고 올해 그 하는 거 그거 잘 마무리 져서 해나가고 하게 되면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.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 하면 밖으로 많이 돌리세요. 아셨지?